안녕하세요. 정치가 왜 이래입니다. 여러분, 노동, 교육, 연금. 정부가 밝힌 3대 개혁 중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개혁에 시동을 걸었죠. 노동개혁의 시작으로 지금까지 깜깜이었던 양노조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노조 회계를 공개해야 한다 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하고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끊는 등의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죠.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표계산에 연연하다 보니 그 어떤 정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노동개혁을 밀어붙이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경우 뭐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 또 과거 검사 시절 노조 관련 사건도 적지 않게 처리하면서 노조의 문제점들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국민 눈에 비친 노조의 모습 어떤가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노조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지 오래죠. 주한미군 철수 같은 반미투쟁, 또 반정부 투쟁, 뭐 이런 노조 운동과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면서 불법 집회를 일삼아 왔죠. 특히 지들 입맛에 맞지 않는 정부가 들어서면 좌파랑 결탁해가지고 막강한 여론 선동력과 대중 동원력을 앞세워서 늘 해왔던 불법 집회를 일삼는 행태. 이건 정말 시대가 바뀌고 산업 환경이 바뀌고 이 중요한 글로벌 경제 속에서도 춘투니, 하투니, 추투니, 1년 내내 지들 입맛대로 요구사항 관철될 때까지 회사와 국가 경제는 볼모로 잡고요. 그놈의 투쟁, 또 투쟁. 이 반복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는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극심해졌죠. 오죽했으면 요즘 MZ세대들은 노조 가입을 아예 하지 않거나 탈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노조 문화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어요. 2월 8일에 있었던 민주노총 위원장의 기자 간담회를 보면 이 사람이 노조 위원장인지 어디 정당 대표인지 도무지 알수 없는 이상한 말들을 하더라고요. 모든 투쟁은 반윤석열 투쟁으로 정확히 겨냥해 진행하겠다. 여느 때보다 규모 있는 총파업이 될 것. 이런 경고까지 날렸는데요. 아니, 투쟁 목표로 삼은 이슈가 좀 이상해요. 반정부를 넘어 한반도 평화? 군비 감축? 한미일 동맹 반대까지? 아주 가관입니다. 평화를 정착시켜서 국방 예산을 노동자와 복지 전반을 위해 써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보시기엔 이들의 논리, 어떠세요? 뜬구름 잡는 소리죠? 반미투쟁하고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이 대체 무슨 관계가 있죠? 마치 노조를 정치권으로 가기 위한 관문증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머, 지금 민주당 의원들 보세요. 민노총, 한노총, 뭐 이런 노총 관련 사람들 엄청 많이 포진되어 있잖아요. 이러니 더욱 정치권과 함께 놀아나면서 부역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들 요구를 들어줄 것 같은 입맛에 맞는 정치 집단이 여당일 때는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그 반대의 경우가 되면 대정부 투쟁을 통해서 사회를 극심하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요걸 통해서 정권 재집권의 원동력으로 삼는 거죠. 문재인 민주당과 민노총이 해왔던 짓거리네요. 문재인 정권이 바로 민노총, 뭐 정교조, 공공노조, 뭐 이런 상위 10% 귀족 노동자들이랑 결탁해서 창출된 그런 정권이잖아요. 이미 한국의 노조는 정치 세력화를 도모하는 변질된 이익 집단이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수사까지 받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게 노동자를 위한 노조인가요? 게다가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의 불법 행태들은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연일 뉴스에도 보도되고 있죠. 맞은편 차도에서 전조등을 켠채 검은색 승합차가 달려옵니다. 뒷좌석에서 한쪽 팔이 창밖으로 나온 상태로 지나가자마자 쩍 하는 소리와 함께 화물차 앞 유리가 갈라졌습니다. 운전자는 유리 파편에 목덜미가 긁히는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3분 뒤 같은 승합차가 한쪽 팔을 내민 채 지나가자 또 다른 화물차의 안개등이 깨졌습니다. 피해 화물차의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으로 화물연대 김해 지부 소속 노조원들이 비노조원 화물차에 쇠구슬을 쏜 것으로 보입니다. 와, 노조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차에다 쇠구슬 총을 쏴서 업무를 방해하는 이 상상을 초월하는 엽기적인 행태. 아니, 이건 살인행위 아닌가요? 자, 또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 노조가 지네 노조원의 채용을 강요하고 채용하지 않으면 채용할 때까지 시위를 하면서 각종 민원을 발생시킨다네요. 결국 공사의 차질을 피하고자 그들의 요구대로 노조원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처음에는 철근 콘크리트, 그 다음은 타워 크레인, 그 다음엔 화물 운송 관련 노조, 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찾아와가지고 준공할 때까지 2년에서 3년 공사하는 동안 내내 수백 개가 넘는 건설 노동 조합으로부터 월례비 뜯겨가면서 시달린다고 하니, 야, 믿겨지시나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노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업, 시위, 고소고발, 이런 것 때문에 공기가 지연돼서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되니까요. 아니, 이런 짓 하는 노조들, 얘네들이 시장에서 자릿세 같은 거 이렇게 탈취하는 양아치 조폭하고 뭐가 달라요? 오히려 조폭보다 더 악질이네요. 자, 또 하나 어처구니 없는 일. 서울시가 노동자 복지와 문화 관련 행사, 상담 등을 위해 만든 노동복지관. 이 사진에 보이시는, 멋진 새 건물입니다. 이걸 민노총이 복지관 운영 민간 위탁이라는 형식으로 운영을 맡고 있대요. 그런데 자, 여기 층별 안내를 보세요. 전부 민노총 관련된 사무실들이 들어와 있는데 사용료는 전혀 내지 않고 있대요. 오히려 서울시로부터 운영 관리비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받고 있어요. 2022년 한 해에만 6억을 지원받았다고 하네요. 민노총 서울본부가 21년째 이런 식으로 위탁 중인데 원래는 3년마다 위탁 운영 계약이 갱신이 돼야 되는데 운영자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야, 요즘 아주 보기 드문 철밥통이네요. 이 건물 서울시가 세금 70억 원을 들여가지고 민노총에다가 사실상 건물을 딱 지어주고 집기 구입비, 전기요금, 관리비, 거기다 인건비까지 대준 공짜 사무실이잖아요. 와, 생각할수록 열받죠? 내 세금이 저런대로 흘러들어가가지고 낭비된다는 게 정말 짜증이 나네요. 그냥 나라 돈에 빨대 꽂아서 그냥 쪽쪽 다 빨아 처먹고 계셨어요. 아니, 이런데도 지들 마음에 안 들면 걸핏하면 파업. 뭐 이런 엿 같은 경우가 다 있을까요? 아니, 노조는 공익단체 아니고 이익단체잖아요.
근데 왜 내가 낸 세금이 노조 지원금이 돼야 되죠? 계속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지원금 명목으로 양 노조에 흘러들어간 돈이 지난 5년 동안 1,500억 원이 넘는답니다. 여기에 이런저런 각종 명목의 지원금과 기초자치단체 지원금까지 합치면 그 액수는 정말 상상 초월. 미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원금이 1,500억 원 넘게 늘어난 건다 문재인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예산이 확 증가했기 때문이래요. 아이고, 아주 그냥 혼자 다 말아쳐 드셨네. 지금이라도 문재인 이 작자 정말 양산에서 꽁꽁 묶어가지고 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가 싸질러놓은 똥이 그냥 산더미 같은데 한가하게 감자나 심고 있고, 아휴, 열불나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세금 갖고 온갖 불법 시위를 했다는 거네요. 그쵸? 정말 돌겠죠? 더 돌겠는 거는 노조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는 지정 기부금으로 간주해가지고 세제 혜택까지 준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양대 노총 조합원이 25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연간 900억 원가량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조합비에, 세제 혜택에, 정부 지원금까지, 거기다 각종 명목으로 예를 들면 근로자 이름을 붙인 각종 건물 공사비, 보수비, 인건비, 이런 걸로 타낸 예산까지 수백억. 야, 부자네, 부자. 부럽다, 부러워. 이렇게 돈이 넘쳐나니 간부와 조합원의 해외 출장비로 24억 원을 넘게 쓰시죠. 또, 지 새끼들 영어 캠프 보낸다고 1억 원씩이나 쳐 쓰시고. 아, 진짜 미친놈들. 눈먼 돈이라고 아주 그냥 펑펑 쓰고 있어요. 그럼, 근데 여러분, 정말 웃긴 거. 반미 구호를 그렇게 외치면서, 아니, 왜 좌파 이것들은 지 새끼들은 그렇게 영어 캠프니, 뭐, 미국 유학이니 못 보내서 안달이에요? 아니, 미국 보내면 안 되잖아. 그죠? 지들이 저 받들어 모시는 저기, 대국인 중국! 중국으로 보내야지. 왜 미국을 보내? 너무 언행 불일치다. 이렇게 눈먼 돈을 마음대로 주물럭 주물럭 할 수가 있으니까 목숨 걸고 노조위원장 하려고 하고 그 난리 부르스들을 치는 거죠. 그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회계장부 자료 제출 요구에 노조 63%가 제출을 거부했어요. 아니, 뭘 어려운 것도 아니야. 표지 한 장, 속지 중에 한 장, 요렇게 제출하면 된다고 했대요. 근데 그것도 못 하겠다. 제출한 것들도 절반이 속지는 없고 표지만 보내왔대요. 그래, 뭐 저렇게 마구 써댔으니 못 낼만 하네요. 그래 놓고는 회계장부 제출 요구가 노조에 대한 공격이라고? 얘네들은 머리에 총 맞았을까요? 지들이 무슨 성역이야? 나라 돈을 받아 먹었으면 어디다가 썼는지 당연히 보고를 해야지, 양아치들아. 이런 실정인데 이전 정부는 대체 뭐한 거죠? 응? 뭘 했어 하기는 놀았지.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으면 대한민국 진짜 주인은 노조였겠네요. 지금껏. 노조 얘들은 진심 지들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세금이 들어갔으니까 내가 보겠다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죠? 세금이 들어갔으면 그 용도를 투명하게 잘 정리해 놓고 보고할 의무는 당연한 건데 그걸 두고 그냥 노조 탄압이니 뭐니 하면서 정치 프레임을 걸고 있죠. 이런 노조는 윤석열 대통령 재임 중에 반드시 확실하게 개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동개혁은 정말 정치권에 부채가 없는 윤석열 대통령만이 할수 있어요. 좌고우면 하시지 말고 이대로 쭉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